오늘 수업 144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4년도 3월 8일날 시행했던 문제 엑셀 1반 들어갑니다. 윤곽 설정. 윤곽 설정이라는 것은 세 번째 줄서부터 일곱 번째 줄을 블럭을 잡고 그룹을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부분합처럼 이렇게 윤곽 기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A3부터 D6까지, A3부터 D6까지의 영역을 선택해서 윤곽 설정한 게 아니라 7까지 한 거예요. 7까지. 자, 한번 볼까요? 지금 2번서부터 11번까지 돼 있잖아요. 2번서부터 11번까지 돼 있는데, 엑셀을 실행해서 지금 그대로 한번 옮겨 적는다 그러면은, 여기가 사원명, 부서명, 직위가 되고, 여기 홍길동, 김국수, 이결의 장미나. 그리고 여기 합계. 그럼 여기에 실적이 올라가고, 10, 20, 30, 40. 그러면 여기에다가, 눈썹, 합계를 넣어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민국 들어가고, 한민국 들어가고, 최신호 들어가고, 이대한 들어가고. 자, 이럴 때, 지금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룹을 주면, 행. 그렇죠? A6까지 들어가는 거 맞네. 그런데 이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6까지 영역을 선택해서 자동윤곽을 했어요. 자동윤곽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룹 해제를 한 게 아니라 이건 그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 기호는 그룹이 설정되어 있는 기호고 해제가 아니라 열은 뭐예요? 열은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룹을 줘주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여기도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룹을 줘주면은, 예, 이렇게.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금은 줄, 행 단위로만 된 거고요. 열 단위는 아니고. 자적은각이 아니라, 그룹을 준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뭐다? 그룹 해제가 아니라 그룹을 설정한 거고. 말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다시 그룹을 지워볼까요? 자. 자동 윤곽. 자동 윤곽 해주면 되죠. 어디다 놓고 했어요? 아무 데나 놓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100이라고 숫자를 쓴게 아니라 이것들이 합계를 구했잖아요.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하 요 4개의 합계가 밑에 있구나. 그러니까는 요 3, 4, 5, 6은 숨겨놔도 되겠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윤곽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을 기준으로 실행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옳은 거는 맞고. 자, 그 다음 거. 오름차순 정렬을 할 때, 정렬이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고 하는데, 자, 숫자 중에서는 음수가 작고 양수가 크고, 문자일 때는 A가 작고 Z가 크고, 소문자보다는 대문자가 크고, 가나다라보다는 저기 홍길동이가, 강감찬보다 홍길동이가, 예, 크겠죠. 그러면 빈 공백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 빈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빈 셀은 정렬로 하면, 정렬이 아니라 코드 값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작은 값을 갖고 있어요. 숫자보다 작아요. 원래 공백이라는 값이 컴퓨터 코드상에서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렬을 할 때는 오름차순 정렬하면 얘가 작으니까 앞으로 갈 것 같고, 내림차순 하면 어차피 뒤로 가겠지만은 비어있는 거는 엑셀에서 처리를 안 하겠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공백은 정렬을 하게 되면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뒤로 그냥 받다 버리는 거예요. 내림차순을 하든 오름차순을 하든 간에 하여튼 뒤에 처박힌다. 앞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 변경세를 지정할 수가 있고, 32개까지 우리 안 해봤잖아요.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에서 2개까지만 변경세를 지정했었잖아요. 시나리오 개수는 64개까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 변경되는 항목이 32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과거의 시험에 나왔어요. 32개까지 변경이 되는지, 64개까지 변경이 되는지 아주 헷갈리게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시나리오 개수는 64개고, 변경되는 셀의 개수는 32개고.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있는 통합 문서를 가져와서 시나리오를 통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룹별로 분류하고 그룹별 계산하는 건 뭐예요? 부분합이죠? 시나리오가 아니라 부분합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틀렸다. 그래서 24번 통합에 관한 설명이네요.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통합할 수도 있고, 어차피 엑셀은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쓰기도 많이 하죠. 원본 데이터에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있는 항목을 블록 잡아서 통합에 들어가면 요걸 체크하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원본 데이터에 있는 거를 자동으로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같은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가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걸 불러올 때는 가능해요. 다른 통합 문서.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없는 거고,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거는, 다른 엑셀 파일에 있는 거를 가져올 때는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 실기시험 볼 때는 얘를 연결하는 거를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습을 못 해봤는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두 번째다. 참조. 참조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서는 시트가 다를지라도 참조의 이름은 이름 상자의 이름은 또 동일하게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름 정의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거는 패스워드를 지정한다든지 매크로에서 바로가기키를 지정해줄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참조한다. 절대 참조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게 실적이다. 실적이라고 여기다 쓰잖아요. 실적. 이렇게 실적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는썸 실적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실적. 이렇게 실적이라고 쓰는데, 이거를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뒤에 세 번째부터 뒤에 여섯 번째라고 절대 참조로 되어 있어요. 달러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여고의 합계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동체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여기 100점, 50점, 60, 70점, 80, 60점. 자, 여기가 일지매고 여기가 홍길동이에요. 우리가 합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는썸 3개 합계를 구하고 나서, 3개 합계를 구하고 나서 자동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의 점수의 이름을 일지매라고 쓰고, 얘는 홍길동이라고 정의해주면, 여기다가 는썸 이제 블록 잡으면 일지매라고 나와요. 일지매라고 나와요. 그럼 얘를 자동체크하면 뭐가 된다? 똑같은 일지매예요.
일지매 거를 자동채우기 했기 때문에 일지매가 나와요. 아까는 셀 주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채우기 하면 셀이 참조가 돼요. 이거는 상대참조죠. 상대참조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 이름 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서 언제든지 자동채우기를 하더라도 얘는 항상 절대참조로만 인식한다는 거.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25번은 맞아요. 26번.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5054.2라고 하는 거를 정수로 보여주래요.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돼서 5054가 되겠네요. 대한민국이란 글자를 골뱅이 파이팅, 골뱅이가 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파이팅 하고 나오겠죠. 자, 15시 30분 22초인데 시분초를 두 자리씩 만들고 오전 오후로 AM, PM으로 결과를 표시하라. 그러면 결과는 03시, 03시 30분 22초가 돼야 되죠. PM. 그러니까 3시가 아니라 03이라고 나와야 돼요. 03. 왜냐면 HH 시간을 두 자리로 줄여가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도 네 자리, 월두 자리, DDD. DDD가 요일이에요. 근데 DDD 세 개면 FRI 뭐 이렇게 돼 있고 DDD D가 네 개가 나오면은 Friday까지 나오겠죠. 근데 2013년 2월 1일이 금요일이었나 봐요. 금요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답은 세 번째가 틀렸다. 앞에 공짜가 빠졌다. 공짜가. 해설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해설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이퍼링크.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배운 적은 없어요. 실습 시간에 하진 않았어요. 하이퍼링크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셀을 클릭을 하면, 자,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그래서 하이퍼링크.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갈 거냐면은요, A의 첫 번째로 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글자를 누르면 A 첫 번째로 가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www.naver.com 이를 클릭하는 순간 어디로 간다? 네이버라는 곳으로 인터넷이 열릴 거예요. 이걸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즉 인터넷상에서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퍼링크에서 자, 메모를 하나 할까요? 하이퍼링크는 도형 셀에다가는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매크로는 도형 그 다음에 단추 뭔지 아시죠? 개발 도구에 가면 삽입에 있는 단추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얘는 뭐만 연결할 수 있다? 매크로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형을 그려서 도형에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셀에는 하이퍼링크만 지정해요. 매크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예. 하이퍼링크는 도형에다가 지정할 수도 있고 셀에다 지정할 수가 있고 매크로는 도형에 지정할 수 있고 단추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럼 문제에서 봤을 때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고 도형에도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단추에는 지정을 할 수가 없죠. 단추에는 지정할 수 없고 도형에 지정할 수 있고 도형에 그리고 어디에? 셀에다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단추는 뭐만 지정한다? 매크로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매크로. 도형에도 지정할 수 있지만은 단추는 하이퍼링크는 안 되고 매크로만 지정할 수 있다. 메모. 메모 상자의 크기는 조절이 가능하고 메모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고 정렬을 하면 셀이 움직이기 때문에 셀 속에다가 메모를 넣기 때문에 메모가 삽입된 셀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에는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를 블록을 잡아서 그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피벗 테이블이 별도로 출력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블록을 잡아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출력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별도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메모가 있어도 피벗 테이블 결과에는 반영이 안 되죠.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 변경되면 메모도 함께 이동된다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따로 있는 거고 원래 데이터는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이동되는 건 아니다. 28번이 네 번째가 틀렸다. 매크로.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죠. 어떻게? 매크로 1, 매크로 2, 매크로 3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합계, 뭐 서식, 평균 이렇게 변경을 했었어요. 실습할 때도 해봤고. 이때 바로가기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매크로를 들어가서 바로가기키를 지정해 주는 건데 이 바로가기키는 영문자만 가능해요. 만약에 다른 글자를 넣으면 영문자만 돼요. 숫자 안 되고요. 우리말 안 되고요.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다 지정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대문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쉬프트키가 붙어요. 소문자를 집어넣으면은 소문자가 지정이 되고. 근데 이때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은 매크로가 이제 컨트롤 C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는데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 매크로가 작동된 거예요. 그렇죠. 합계 구하는 매크로 그럴 때 컨트롤 C를 지정해주면 이제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합계 구하는 매크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컨트롤 C는 복사라는 개념의 기능이었잖아요. 근데 매크로에서 바로가기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엑셀에 있는 기능이 멈춘다. 네. 여기 틀렸네요. 숫자는 조합할 수가 없어요. 네. 매크로 보안 설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는데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보세요.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는 말은 맞는데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길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모든 매크로 포함, 알림 표시. 알림 표시는 두 번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매크로, 뭐냐면 매크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엑셀에 감염이 될까봐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열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알림은 표시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때 내가 클릭을 하고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열리는 거고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을 해주면 어떤 매크로가 있는 거라도 다 열리긴 열리는데 작동은 안 돼요, 매크로가. 근데 네 번째, 어떤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어도 다 열려라. 대신에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 내용이 바로 네 번째 거죠. 근데 지금 보기에는 이상한 보기가 나왔어요. 이게 짧은 보기 아니죠? 긴 메시지였어요. 이게 틀린 거다. 요건 볼까요? 랭크. 뒤에 두 번째 값이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큰 숫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지 작은 숫자가 1등인지는 몰라도 지금 뒤에 옵션이 해제가 돼 있어요. 여기 뒤에 콤마 0, 콤마 1 이런 옵션이 있었잖아요. 이 옵션이 생략되면 뭐다? 큰 값이 1등이다. 그러면 갈라레라는 사람은 몇 등을 했나요? 97이 1등, 94가 2등, 92가 3등 했네요. 3등. 그러면 추수함수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 즉 은상이라는 글자를 가져오겠네요. 세 번째니까. 요 랭크가 3등이기 때문에, 랭크가 3등이기 때문에 1이면, 2면, 3이면, 4면 했는데 3이니까 세 번째에 있는 은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32번 문제는 절대 참조하고 혼합 참조에 관한 문제인데, 절대 참조 값이 1이고 혼합 참조 값이 2인데, 1이라고 되어 있는 A의 첫 번째 셀은 지금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가야 되고, 하나 내려가야 되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대 참조로 보면 6이 되겠지만은 얘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어서 그대로 2를 유지하게 되고, A의 두 번째는 상대 혼합 참조로 인해서 A 앞에 달러가 붙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다. 그래서 1 더하기 3이 되면서 답은 4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대 참조는 어렵지는 않아요. 혼합 참조하고 절대 참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2014년도 문제에 꼭 이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2014년도 3월달에 시행했던 문제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근데 이런 문제가 좀 나오면 참 좋은 건데 왜안 출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동일한 통합문서네요. C의 다섯 번째 셀이 있어요. C의 다섯 번째 셀이고, 다른 시트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 다른 시트에 있는 거. 시트를 표현할 땐 느낌표를 찍어요. 셀은 그대로 씁니다. 셀은 그대로 써요. 근데 이렇게 대괄호가 찍히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통합문서에 있는 걸 가져올 때 대괄호를 써요. 근데 동일한 통합문서라고 했거든요. 동일한 통합문서. 그래서 대괄호가 들어간 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번에도 대괄호가 들어가 있고, 2번에도 대괄호가 들어가 있고, 3번에도 대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3번밖에 없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세 번째다. 네. 자, 그다음 A의 3부터 A의 아홉 번째까지를 계산하세요라고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모르고 콜론을 빼먹었네요. 그럼 A3, A9라는 이름이 돼버려. 이름.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없다라고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런 이름이 없다라고 에러가 나는 거죠. 34번의 답은 네 번째.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화면의 구성 요소. 엑셀에서 열수 있는 통합문서 개수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와 시스템 리소스에 의해 제한된다. 엑셀에서 문서를 열어요. 즉, 우리가 여기에서 열기를 누르면 몇 개까지 열수 있느냐 이거죠. 뭐 100개를 열던, 1000개를 열던, 만 개를 열던, 어디까지?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용량만큼. 워크시트는 숫자, 글자 입력하는 그 판때기를 입력하는 이 공간을 우리는 워크시트라고 부른다라고 그랬고, 각 셀에는 열번호하고 열번호, 행번호, 열번호가 있어요. 행은 줄이니까 행번호 맞고요. 열은 열번호인데 ABCD로 나가죠. 그래서 A의 첫 번째 셀은 뭐예요? A 번째 행이 아니라 A 번째 칸이죠. 열이죠. A의 행이 아니라, A는 행이 아니라 열이에요, 열. 1, 2, 3, 4가 행이에요. 1, 2, 3, 4가 행이에요. 그러니까 A 행이 아니라 A 열과 1행. 1행.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수학도 행렬이라고 하지 열행이라고 안 하거든. 수학에 행렬이라는 수학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줄칸이라고 그러지. 칸줄이라고 안 하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서 줄과 칸으로 표현해요. 근데 엑셀은 줄칸이 아니라 칸줄이에요, 칸줄.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 그래서 열, 행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행렬이 아니라. 3번이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어려운 건 아니고. 방사형 차트는 뭐냐면, 방사형 차트는 그물을, 투망이라고 하죠, 투망. 그물을 쫙 펼쳐가지고
던져가지고 동그랗게 이제 그물을 펼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사방으로 펼쳐지게끔 하는 게 방사형 차트예요.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를 해주는 거는 무슨 차트예요? 거품형 차트예요. 거품형 차트. 이번에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를 해주는 건 거품형이다. 거품형. 버블 차트라고 하죠? 예. 37번. 엑셀의 출력에 관한 거. 엑셀에서 그림을 배경으로 사용하면, 볼까요? 여기다가, 시트. 시트 배경을 어디다 할까요? 레이아웃에 가서 배경을 깔아볼게요. 제가 이름 배경을 깔았어요. 이름 배경이 깔렸어요. 지금 계속해서 깔려 들어가는데, 인쇄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배경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펭귄이라는 배경을 집어넣으면 화면에는 나와요. 그런데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그림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림을 넣어주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자, 보기에 가서 기본 보기를 누르면 안 보이고요. 인쇄하면 나와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를 누르면 그때는 보이지만 기본 보기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인쇄하면 나와요. 그게 머리글 바닥글이에요. 약간 다르죠?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그림을 지우면 이제 빠지게 되겠죠? 예. 자, 문제에서 엑셀에서 그림을 배경으로 깔면은 화면에는 나타나는데 인쇄는 안 나온다. 시트 배경을 깔아주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배경 화면도 저장된다.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요. 38번. 이건 뭔가요? 차트 제목 들어가 있고요. 갑축 제목 들어있고요. 데이터 표 들어가 있고요. 자, 차트 제목 들어있고요. 차트 제목. 데이터 표 들어가 있고요. 갑축 제목 들어있고요. 레이블은 뭐예요? 요 위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런 값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위에. 그걸 레이블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레이블이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를 오른쪽 차트로 바꿨는데, 뭐가 바뀌었나 보세요. 수량이 허연색이고 총액이 빨간색인데, 둘다 세로 막대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는 수량이라는 것이 꺾은 선으로 바뀌었어요.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이 왼쪽에 있는 기본축을 가리키고, 수량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금선이 있었는데, 눈금선이 있으니 눈금선을 없애버렸고요. 보조축에 누가 들어갔다? 잘 보세요. 여기 왼쪽에 보면 수량하고 총액이 들어있는데, 하얀색이 왼쪽에 있고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빨간, 하얀색이 수량이고, 오른, 빨간 게 총액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범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왼쪽에 있는 게 막대 그래프 빨간색이고요. 검은색이 오른쪽에 있대요. 그런데 왼쪽에 기본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축으로 수량이 간 거예요. 그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범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빨간 게 뭐고 하얀 게 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기본축이 어디가 보조축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축으로는 총액이 아니라 수량이 들어온 거예요. 수량. 그게 틀린 말이에요. 인쇄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인쇄를 할때 제가 A의 너비를 넓혔어요.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지금요. 근데 빠져나가면 넓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너비를 조절을 해요. 너비를 이렇게 줄여. 너비를 바짝 줄여놨어. 그러면 여기서도 조여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셀 너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때 워크시트에 변경된 너비도 적용이 돼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교재 149쪽에 나와 있는 9회 문제인데요. 9회 문제는 2013년 10월 19일날 시행했던 세 번째 문제, 3회 시험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하거나 연습 문제를 주어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는 건데, Computer Aided Instruction.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라 그래요. 컴퓨터 수업은 당연히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지만은, 미술 공부나 음악 공부를 할 때도, 음악 공부 같은 경우는요, 태블릿,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악보를 태블릿에서 제공해줘요. 그리고 그 악보를 선택해서 재생을 시키면은, 띠리리리 하고 음높이를, 피아노 소리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창 연습할 때, 악보에 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음에 맞춰서, 악보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창을 할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반 악보만 주면은 이 소리를 모르잖아요. 소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악기 대신에 이제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기기를 줘요. 그럼 이어폰을 듣고 그 소리를 내가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죠.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육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미술 시간이야, 현재. 미술 시간인데, 컴퓨터, 미술 선생님이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뭐 미술, 역사를 보여준다든지,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미술이 있었고, 고려 시대는 어떤 미술이 있었고,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도 있죠. 그거를 CAI라고 부른다. CAI라고 부른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란 뜻이에요. CAD도 있죠. CAD.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CAD. CAM도 있어요. CM.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가공하는 거예요, 가공.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받아서 그걸 가공을 해요. 막 만들어요. 쇠를 깎아내기도 하고. 3D 프린터가 그런 거잖아요. 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캠이라고 안 하고 나무나 쇳덩어리를 주고, 그냥 큰 직사각형이나 이런 쇳덩어리를 주고 걔를 막 모양을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걸 캠이라고 부르고. 자, 답은 두 번째다. 그 다음 거. 멀티미디어의 발전 배경. 얘는 뭐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인터넷 기술이 발전을 했고,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졌고, 디지털 기술이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죠. 그리고 압축 기법, 이런 것들. 대용량성, 통합성, 이런 것들이 나온다. 컴퓨터 범죄. 전자문서의 불법 복사래, 불법. 불법이란 말 자체가 범죄죠. 불법이란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를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일본 자체가 말이 그런 거예요. 자,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건데, 개인정보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네. 임금님께는 당나귀기요 라고 하는 옛날 우리 동화가 있었어요. 그 전산망을 통해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요라고 유포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원수 비밀 사항에 대한 거를 누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저게 나오는데, 대통령의 일과를 함부로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은. 그게 비밀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적절히 대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거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아무개 이름은, 아무개는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이 사람이 뭐 어디서 살고 있고,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리 유출될 수도 있어요. 이건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위조. 위조 변조. 자체가 안 좋은 말이잖아요. 위조했다, 변조했다라는 거.
근데 상품 검색하는 건 상관이 없죠. 상품 검색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품 검색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이익이죠. 그렇죠.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관한 문제도 지금까지 잘안 나왔었는데, 그 2013년도 이전 문제들 보면은 전자우편에 관한 문제가 잘 나와요. 이때 중요한 것만 몇개 설명드리면, SMTP라는 말이 나오고, POP라는 말이 나와요. 자, SMTP는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보낸 편지를 상대편한테 전송해주는 역할이에요. 내가 편지를 쓰면 우편 배달부가 우편함에 있는 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상대편한테 전달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SMTP라 그래요. 그 다음에 POP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온 편지를 나한테 받아야, 내가 받을 수 있게끔 나한테 배송을 해줘야 되죠. 수신할 수 있게끔. 수신할 때 쓰는 게 POP예요. 멀티미디어, 그럼 MIM이에요. MIME. 그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전자우편을 보낼 때, 전자우편, 송신은 뭐다? SMTP고, 수신, 이거는 뭐다? POP고, 멀티미디어 이행이 나오면은 MIM이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전혀 이상이 없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멀티미디어 얘기를 나왔는데 팝3라고 나왔잖아요.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팝3는 뭐 하는 거다? 전송이 아니라 수신하는 역할. 자, 대량으로 광고성 편지 보내는 거를 스팸메일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다알수 있는 말들이고요. 전자우편은 여러 명한테 동시에 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동보 전송이라 그래요. 동보 전송. 문자도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자우편도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 100명이고 200명이고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다.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FTP. 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주소를, 인터넷을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냐? KISA, 키사. 키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기관 안에 KR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실제로 해요. 만약에 KR닉이 없으면 키사예요. 키사.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는 기구예요.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영어로 KISA, 키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kisa.or.kr 치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들어와요. 키사예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관련된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불법 수변 대응센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내가 어디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것도 가능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많아요. 이런 그런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고 단편화 제거 작업, 단편화 제거 과정, 조각 모음이죠.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문제라서 어렵진 않고요. 8번.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 신호가 약해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공을 뻥 차는데 그 공이 뭐 500m, 1000m씩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야구 선수가 저 외야에서 공을 던지면 뭐 투수한테, 포수한 쪽으로 그냥
직선 거리를 가는 거 아니잖아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여러 번에 거쳐서, 두번 정도 거쳐서 송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호도 그래요. 신호도 여기서 전송을 하면 한 일정 거리는 가요. 그러나 그거 넘어가면은 약해져요. 약해지면 신호가 약하니까 상대편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강하게 보내주는 신호를 재생하거나 높여서, 출력을 높여서 멀리 보내게끔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리피터라고 그러는 거죠. 리피터.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 사용을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사용한다. 근데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디카 메모리나 US 메모리 같은 게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원래는 EEPROM이라고 하는 ROM에 있는 내용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ROM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기록하면 그걸로 끝이고 읽어내기만 하는데 조금씩 양을, 많은 양은 아니고 조금씩을 그때그때 고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RAM의 큰 단점이 뭐냐면 전원이 꺼지면 지워져요. 근데 ROM은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컴퓨터 안에 회로 중에서 현재 이 컴퓨터 안에는 CPU가 뭐가 들어있고 메모리가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 안에 환경이 이렇습니다라는 정보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를 켰을 때마다 그 정보를 불러와서 이 컴퓨터가 작동되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EEPROM에 넣어놓은 거예요. EEPROM. 근데 처음에는 PROM, EEPROM, EEPROM으로 갔는데 EEPROM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는 편하더라 이거야. 전기 신호로 뭐를 탁 주면은 내용이 싹 고쳐지고 지워지고 입력이 들어가고 삭제가 되고. 근데 용량이 작아질 뿐인 거지. 그래서 그 용량 작은 거를 개선하면 어떨 건가 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EEPROM을 개선해서 용량을 늘렸어요. 용량 늘린 게 처음에는 US 메모리, 뭐 128메가, 1기가도 아니고 128메가, 64메가. 그다음에 디카가 이제 나오면서 디카 메모리 32메가. 32메가 같으면 지금 사진 몇장못 찍잖아요. 한두 장밖에 못 찍어. 근데 그때는 그런 이제 디카 메모리에 아주 조그만 용량으로 EEPROM을 개선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US 메모리가 뭐 256기가짜리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SSD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개선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혁명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뭐냐면 CPU하고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해 준다. 이건 뭐예요? 캐시 메모리잖아요. 캐시 메모리. CPU가 빠르고 주기억 장치가 느려요. 그러면 모든 시스템은 느린 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느린 걸 따라가려니까 컴퓨터가 느려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투자하는 거고. 레지스터는 뭐라 그랬죠? 제어 장치나 연산 장치에서 일시적으로 기억시켜주는 기억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기억 장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 설명은 플립플롭이나 렛지라는 말은 우리 책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냥 레지스터는 뭐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든지 뭐 그다음에 애더 뭐 그다음에 멀티플라이 보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회로적으로 보면 플립플롭이라는 거하고 렛지라는 거로 연결해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던 말이니까 기억이 될 거고. 12번. 다음 중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지 나타낸 정보를 픽셀 수로 따라 결정하는 게 바로 해상도. 해상도. 해상도라는 말을 쓰게 된다. 다음.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착하는 트랙 이동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적은 없어요. 자기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전축 턴테이블 아세요? 전축판이 있잖아요. 전축판 위에 전축바늘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축바늘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은 어느 노래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정확히 탁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야. 자, 디스크는 전축판처럼 둥그런 철판으로 돼 있어요. 철판인데, 뭐라고 할까? 레코드판은, 전축판은 바늘 올려놓으면 바늘이 뱅뱅뱅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디스크는 안에 홈이 파져 있는 게 아니라 운동장 길처럼, 운동선수들이 뜀박질하는 그런 길처럼 도로처럼 돼 있어요. 그 표면에다가 자료를 입력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트랙이 겉에 있는 트랙서부터 안에 있는 트랙까지 가고 그 트랙도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윗면, 아랫면이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트랙에 도착을 해야 정확한 내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트랙의 이동 시간을 나타내는 게 탐색 시간이다라는 건데 굉장히 복잡해요, 얘는. 그래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는 안 나왔잖아요. 요때는 나온 것 같고, 그 전에도 나왔었어요. 그 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13번 문제처럼 자기 디스크, 마그네틱 디스크라고 하는 거, 하드 디스크가 요 자기 디스크의 축소판이에요. 하드 디스크가. 그런데 이 문제는 요때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부터는 안 나왔었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프린터 설정. 프린터 설정을 할 때는 한대 컴퓨터에다가 프린터를 여러 개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리 많이 설치해 있어도 기본 프린터는 오로지 하나예요. 기본 프린터는 하나고, 기본 프린터를 삭제할 수는 있는데,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어 있는 프린터를 삭제해버리면, 최근에 설정된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자동으로 가요. 로컬 프린터든 네트워크 프린터든 다 기본 프린터가 돼요.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 여러 개 중에 이 프린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어떤 프린터가 먼저 작동되느냐? 그게 기본 프린터예요. 프린터는 지금 여기 프린터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하나 안 보인다? 이게 뭐야? 프린터가 하나 있는데, 얘를 인쇄를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프린터기가 바로 뭐다? 이게 프린터다. 기본 프린터다. 그래서 기본 프린터를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삭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오른쪽 눌러 삭제하면 다른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로 가죠? 이렇게 간다.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쇄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된다? 기본 프린터가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그 프린터로 가겠죠? 15번 연결 프로그램 메뉴. 연결 프로그램 뭐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HWP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뭐가 돼요? 아까 제가 사진 폴더에 있는 거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RC라는 프로그램이 열릴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열렸어요. 그럼 RC라는 프로그램은 요 JPG 파일인데 JPG 파일만 더블 클릭하면 JPG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그때는 RC가 열리고 만약에 JPG가 아니라 PNG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엑셀 파일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XLSX, XLSM, XLTX, SLTM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엑셀 파일의 종류가 XL
SX 이건 뭐죠? 일반 엑셀. 점 XLSM 이거는 뭐죠? 매크로가 포함된 일반 엑셀. 점 XLTX 이거는 뭐다? 서식을 포함한 엑셀. XLTM 이거는 뭐다? 서식을 포함한 매크로 문서, 매크로 엑셀. 이런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열리잖아요. 확장자가 달라도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열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확장자에 의해 연결된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확장자가 다르면 프로그램도 달라야 되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엑셀에는 컴퓨터에는 무수히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곰플레이어 있잖아요. 곰플레이어. 곰플레이어란 동영상 보는 프로그램을 갖고 여러분 동영상 보실 때 AVI라는 동영상도 더블 클릭해서 열실 수도 있고 MP4라는 동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열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면 다 곰플레이어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장자하고 프로그램이 1대1로 대응되는 건 맞는데 확장자가 다를지라도 프로그램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자, 그 다음 번역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때는 옛날 프로그램으로 옛날 그 시험 문제 유형으로 가네요. 요즘은 또 이름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죠. 언어번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번역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메모를 좀 할까요? 글자가 너무 커서 좀 줄여놓고 할게요. 언어번역 프로그램.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무슨 말이냐?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앱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DMB라는 앱도 있고 뭐 네이버라는 앱도 있고 메시지 받는 앱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게임들 앱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작성했을 거 아니야. 작성을 하면 뭐로 작성해요? 사람말로 작성하잖아. 사람말로. 영어를 이용하든 우리말로 하든 뭘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need name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입력해라. 그 다음에 토탈 합계는 국어 점수랑 영어 점수랑 수학 점수를 더하고 평균은 토탈을 3으로 나누어라. write 출력하는 때 이름하고 토탈하고 평균을 출력해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알아볼 수 있지만 컴퓨터가 못 알아보잖아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뭘 바꿔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류가 뭐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어셈블러,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컴파일러.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어셈블러라는 번역기가 있어요. 이 번역 프로그램은 어셈블리라는 언어만 번역을 해줘요. 다른 언어는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하나가 아니라 종류가 많아요.
뭐 베이직 인터프리터, 리스프 인터프리터, 무슨 인터프리터 많아요. 컴파일러도 무슨 컴파일러, 무슨 코볼 컴파일러, C 컴파일러, 뭐 이런 파스칼 컴파일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컴파일러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원시 프로그램이 있고 목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시 프로그램 뭐냐면 내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원시예요. 이거는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가 알아듣는 기계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예요. 얘가 나와요. 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이 없어요. 얘는 통역을 한다 그래요. 통역. 얘는 번역을 한다 그래요. 인터프리터는 처음에 read name Korea English Mathematics 이게 뭔 말이냐? 아,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입력하래요. 알았어. 토탈은 이렇게 나오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세개 더하래요. 알았어. 이거 뭐냐? 아, 평균 구하래요. 이거 뭐냐? 출력하래요. 매번 할 때마다 이 작업을 해요. 근데 번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통역은 그때그때 하는 게 통역이고, 번역은 한꺼번에 하는 게 통역이잖아요. 번역이잖아요. 우리가 책을 살때 번역책을 사지 통역책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로 된 책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바꾼 번역서적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이네 줄의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아예 번역을 해 놔요. 그럼 그 다음에 실행할 때마다 번역할 필요가 없죠. 번역된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가 빨라요. 빨라.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되게 빨라요.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 입력받아서 기계어를 생성하지 않아요. 즉, 목적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는 번역기에서만 번역이 되고, 네. 컴파일러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즉,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기계어로 번역된 거를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17번. 파일을 삭제했어요. 보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US 메모리에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휴통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휴통이 없으니까 보관할 수가 없다. 1번이 옳은 말이네요. 18번.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바로우의 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F4번. 이름 변경은 뭐예요? F2번이에요. F2번. F2번이 이름 변경입니다.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창에서 설정하는 거가 볼까요? 고대비를 설정할 수 있다. 저 고대비 어디 있어요? 보세요. 고대비 여기 있나요? 디스플레이 가면 여기 고대비 있죠? 어디에 있어요? 지금 테마에 있지 않아요? 테마? 자,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에 가면은 해상도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해상도. 배경 그림 변경하는 건 어디 있어요? 디스플레이 가면 아까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가면은 예. 아, 설정할 수 없다 그랬죠? 설정할 수 있는데 없다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분명히 설정할 수 있었는데 아까 여기서 예. 고대비 있어요. 자, 고대비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편해요? 여러분 눈에 편합니까?
이건 괜찮을지 몰라도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는 자, 그 다음 문제.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가서 옳지 않은 거. 프린터 서비스? 프린터는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잖아요. 그런데 구성요소라는 게 있어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는 뭐냐면,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에 가서, 구성요소라는 게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윈도우 기능 사용. 이거를 말하는 건가? 윈도우 구성요소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구성요소. 윈도우 기능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구성요소? 잠깐만. 관리 및 보조 프로그램? 아까 어딨지? 안 보인다? 아, 얘좀 빼야지. 윈도우 서치. 프린터 서비스는 어디서 들어가야? 이건 아닌데. 20번 문제 뭐라고 됐나 보세요. 변경 제거. 윈도우 기능 사용 안 한다, 한다. 문제가 좀 다른데요, 그렇죠?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거랑 우리 책에 있는 문제랑 다르죠? 책에는 윈도우 기능 사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잖아요. 이거는 윈도우 7에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XP에 관한 건것 같은데? 윈도우 XP에 관한 내용 같아요. 문제가, 2013년도잖아요. 2013년에 윈도우 XP로 시험 봤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XP를 윈도우 7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보기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자, 제2 과목 볼게요. 필터링. 필터를 할 때는 정렬에 상관없이 필터를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분합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번째 보기는 부분합에 관련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이다. 22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피벗 테이블의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즉시 데이터도 피벗 테이블도 변경되는 게 아니라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변경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틀린 말이에요.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설정하는데 목록을 구분할 때는 콤마콤마로 구분해요. 우리 구분할 때 구분연산, 구분자, 구분자. 보통 뭐 A, B, C라고 해서 콤마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세미콜론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셀 서식에는 세미콜론을 구분해요. 셀 서식에는 콤마라는 구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콤마라는 셀 서식 기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합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문자일 때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할 때 메모를 해드리면은 셀 서식에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그리고 문자일 때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만 이렇게 탁 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셀의 모든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세미콜론 세 개를 치면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서 전체 선택하고 셀 서식을 여기 가서 세미콜론으로 하나, 둘, 셋 하나도 안 보여요. 실제 데이터는 이 안에 있어요.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셀 서식을 세미콜론 세개 치면은 뭐다? 양수일 때 아무것도 안 써졌고, 음수일 때 하나도 안 써졌고, 영일 때 문자일 때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이 여러 개 만족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면 빨갛게 보여라. 60 이상이면 노랗게 보여라. 그럼 54면 50 이상이니까 조건에 해당하지만 60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죠. 근데 70 같으면 어떻게 돼요? 50 이상의 조건, 60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 하면 어느 색깔을 만족해야 되냐 이거지. 해당 셀이 여러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먼저 만족된 거. 먼저 만족된 거.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양식. 아까 제가 매크로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매크로는 어디에다가 도형이나 단추에다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디는 지정할 수가 없다? 글자라면 지정할 수가 없어요. 텍스트 필드에는 안 된다 하는 거. 자, 이건 뭘까요? 자, 요렇게 블럭을 잡고, 요렇게 블럭을 잡고, 첫 행. 자, 요거의 이름은 뭐다? 수량. 요거의 이름은 뭐다? 판매가. 요거의 이름은 뭐다? 단가인데, 단가가 떨어져 있잖아요. 한칸 떨어져 있으면 빈칸이 하나 들어가고요. 두칸 떨어져 있으면 두 칸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름 상자에는 빈칸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 밑줄, 가. 단, 가가 아니라 단, 밑줄, 가. 만약에 단, 빈칸이 두 가면 단, 밑줄, 밑줄, 가. 이렇게 나오고. 이름 상자하고 매크로에는 빈칸을 허용하지 않아요. 네. 자, 이건 뭘까요? 223만 4543이라는 숫자를, 자, 뒤에 콤마가 찍혔어요. 이건 뭐예요? 1000분의 1로 줄이라는 얘기죠? 그럼 2235가 되겠죠? 왜? 543이 사라져야 되는데, 반올림에 의해서 2235가 되는 게 맞아요. 2234가 아니라 2235. 반올림 해주니까. 네. 서울 지점 어떻게 하죠? 평균 어떻게 구해요? 에버리지 if 쓸수 있죠? A 두 번째부터 A 여덟 번째 사이에서 서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1번 맞아요. 에버리지 서울 거 8만원하고 그다음에 99,000원하고 이두개 평균 구해도 돼요. 수작업으로 평균 구하라고. 디에버리지는 뭐예요? A의 첫 번째부터 D 여덟 번째까지 블록 중에서 금액의 평균을 구해라. 금액의 평균을 구해라. 맞아요. 조건은 뭐다? 지점명이 서울이죠. 그냥 서울만 달랑 쓰면 안 되죠. 서울만 달랑 쓰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항목이 어쩌고 저쩌고잖아. 지점명이 서울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자, SUMIF를 COUNTIF로 나눠줘도 AVERAGEIF가 되는 거고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조건에 맞는 평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조건을 걸때 A2가 아니라 A 첫 번째부터 A의 두 번째. 이렇게 조건을 정했어야 맞는 말이에요. 30번. 워크시트 작업 및 관리에 관한 거. Shift F10번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Shift F10번 누르면? Shift F10번 누르면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이에요. Shift F11번을 누르면 뭐가 돼요? 시트가 생성이 되죠? 쉬프트 F11번을 누르면 시트가 생성이 돼요. 뒤에가 아니라 앞에 생성돼요. 뒤도 아니고 앞에 생성된다고.
자, 요걸 눌러야 뒤에 생성돼요. 요걸 눌러야 뒤에 생성되는 거예요. Shift F11을 키보드로 누르면 항상 새로운 게 추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생긴다 그랬잖아. 내 앞에 삽입. 내 위나 왼쪽에 생기는 거예요. 뒤가 아니라. 근데 Shift F10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이 Shift F10번이고 Shift F11번이 답이 되는 건데 설명도 틀렸어요. 매크로는 절대 참전을 이용하면은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이 되는 거고요.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면 셀의 위치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죠. 매크로에서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놓고 명령을 걸면 마우스를 어디다 클릭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고 상대 참조가 아니라 절대 참조로 명령을 걸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이건 절대 참조가 아니라 상대 참조라고 해야만이 맞는 거예요. MOD는 뭐예요? A3. A3이 5네. A6, 2네. 5를 2로 나누면 MOD,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5 나누기 2 하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 되잖아요. 그렇죠? 모드는 뭐예요? 자, 스몰은 뭐예요? 스몰. 이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거, 0, 2, 3. 3이 세 번째로 작네. 모드가 뭐예요, 모드? 는 모드라고 쓰면 뭐예요? 최빈값이에요, 최빈값.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뭐예요? 3이네, 3두번 있네. 메디안은 뭐예요?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자, 0, 2, 3, 3, 5, 7. 6개 중에서 중간에 오는 값이 뭐예요? 0, 2, 3, 3, 5, 7이니까 3과 3 사이가 중간이네요. 그런데 중간값 3이에요.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도 3이고요. 요거는 1이고요. 자, 랭크.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숫자가 자가 1등이죠? 숫자가 자가 1등일 땐뭐 써요? 1 써요? 0 써요? 0은 뭐예요? 큰게 1등이죠? 생략할 수 있죠? 여기 생략할 수 없잖아요. 작은 게 1등이어야 되니까 반드시 1이라고 써야죠? 1번은 뭐예요? 기록이란 글자를 가지고 순위 매기라 그랬잖아. 그리고 내 기록은 B2고 B2부터 B4번째까지 B5번째 거를 참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뭐예요? 이 기록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름에서 순서를 매기래. 1번은 이 기록을 가지고 어디다가 순위에다 참조를 매기래. 말도 안 되는 거죠. 1, 2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3번이냐, 4번이냐인데, 0을 쓰게 되면 뭐다? 큰게 1등. 2를 쓰면 뭐다? 작은 게 1등. 답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수량. C의 두 번째 곱하기. B의 두 번째는 뭐야? 상품 코드를 곱할 수는 없잖아요. 2번은 무조건 땡. 자, H룩업, V룩업. 얘가 지금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코드가. 그 V룩업. 그러니까 H룩업 두 개는 떼고 V룩업 두 개를 가지고 봤을 때다 맞는데 1이냐 2냐 이거네. 1은 뭐예요? 코드를 가져와라. 2는 뭐다? 단가를 가져와라. 단가를 곱해야 되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답은 세 번째가 맞다. 엑셀 창의 오른쪽 하단이 뭐예요? 오른쪽 하단이라고 이건데 여기 밑에 이거 확대 축소하는 거 이건데 이것도 뭐가 있어요?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나누기 미리 보기.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미리 나누기 보기. 어떻게 보기. 확대, 축소, 이렇게 보는 거. 전체 화면이라는 말은 없죠? 전체 화면은 없었어요. 예.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 나타내는 거. 비율 나타내는 가장 좋은 건 원형 차트예요. 파이 그래프 원형, 동그란 거. 예. 이게 가장 좋다. 이거는 뭐다? 방사형이죠? 두 데이터 계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데 유용한 건 뭐예요? 무슨 그래프죠? 표면형을 찾는 거죠. 답은 표면형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방사형입니다. 방사형. 표면형이 아니라. 자, 지금, 제목, 법례, 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은 어디 있어요? 75, 55, 법례, 제목, 보조 눈금선 뭐예요? 주 눈금선과 주 눈금선 사이에 얇게 넘어가는 보조 눈금선이랑 따로 있어요. 현재 여기는 없어요. 주 눈금선만 있어요. 보조 눈금선은 안 보인다. 틀고정. 틀고정을 취소할 때는 아무 데나 놓고, 반드시가 아니라 아무 데나 놓고 틀고정 취소하시면 돼요. 틀고정을 할 때는 반드시 위치에서 정해놓고 틀고정을 하지만 틀고정 취소할 때는 아무 데나 놓고 틀고정 취소를 해도 된다. 반드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페이지 분량의 시트를 인쇄하고자 한다. 여러 페이지 분량의 인쇄를 한다. 이때 각 페이지 상단에 어떤 메시지를 넣고 싶대요. 머리 그리지. 하단 글은 뭐야? 바닥 그리고. 2013년 2회 시행했던 거네요. 6월 20일 날. 158쪽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는 윈도우 7이 아니라 윈도우 XP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중에는 지금 윈도우 7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자, 1번 문제. 핑 명령이라고 하는 거. 핑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상대편 네트워크와 내 네트워크와 내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DNS IP 주소를 보는 건 아니고, 게이트웨이나 DNS의 IP 주소를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건 IP 컨피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보는 거고, 핑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 걸 확인할 때 쓰는 거다. 웹사이트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관리하는 사이트예요. 즉, 전 세계 여러 곳에다가 똑같은 정보를 흩어놔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모든 정보가 몰린다고 생각하면 인터넷에 연결해서 어떤 정보를 보고 싶은데 그 인터넷 정보에 모든 것이 다 서울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울 꽤 많이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방에 똑같은 정보를 넣어놓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미러 사이트라고 합니다. 미러 사이트. 거울처럼 복사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미러. 허브는 뭐예요? 통신 장치를 연결해 줄때 쓰는 거예요. 통신 회선을. 근데 허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위칭 허브가 있고 더미 허브가 있는데 더미라는 말은 바보, 바보. 덤앤더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수술 장면들 나오는데 실제 사람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짜 사람처럼 만든 인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다 그러대요. 그리고 우린 덤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더미 허브는 속도가 느려요. 스위칭 허브가 빨라요. 허브가 스위칭 허브가 훨씬 빠릅니다. 스위칭 허브가 비싸요. 더미 허브가 싸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더미 허브를 많이 썼는데 지금 허브 쌉니다. 공유도 싼데 공유도 15,000원 주면 사는데
공유기 뒤편에 허브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허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방에 컴퓨터가 여러 대가 아니라 건너방에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건너방으로 선을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선 하나에서 허브를 달아서 허브에다 선을 연결해주면 여러 대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159페이지 쪽에 있는 4번 압축. 압축은요, 압축을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해서 압축 양이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압축을 한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압축을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놀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있어요. 압축을 풀었더니 압축된 게또 나와. 압축을 풀었더니 또 압축된 게 풀어 나와. 이걸 바가지로 먹어요. 네. 표준 동영상 파일의 형식이 맞는 건 뭐냐라고 했는데, 자, JPG하고 BMP하고 GIF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미지예요. AVI는 동영상이고 나머지는 다 이미지다 하는 거. 6번.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 기능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죠. 삭제했는데 삭제 취소를 걸었어요. 또는 Ctrl Z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삭제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붙여넣기는 뭐야? 복사를 해야 붙여넣기가 가능하잖아요. 잘라내기 한개 있어야 붙여넣기를 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삭제한 거잖아요. 삭제한 걸뭘 붙여넣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7번. 윈도우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용지 공급이나 인쇄 매수를 변경할 수 없어요.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인쇄 취소를 누르고, 취소를 누르고 다시 인쇄를 걸어야 돼요. 두 번째가 틀렸다. 자, 사용자 계정의 이름, 암호, 이걸 다 변경할 수 있는 계정이 뭐다? 관리자 계정이에요. 관리자 계정. 작업 관리자 창, Ctrl Shift ES 시키를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뜨는데, 이때 보세요. 이 작업 관리자에서 프로그램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실행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서를 변경한다? 엑셀을 먼저 실행하고, 파워포인트를 두 번째로 실행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내가 클릭하면 실행하는 거잖아요. 인쇄 명령을 걸 때는 인쇄 실행 순서,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만, 작업 관리자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변경할 의미도 없는 거고요. 조각 모음 실행했을 때 표시되지 않는 거 됐는데, 이게 과거에는 답이 3번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윈도우 XP에서는 조각 모음 실행하면요, 색깔로 보였어요, 색깔로. 빨간색, 하얀색, 녹색, 이런 게 보여가지고, 막 움직여요, 색깔이. 조각 모음 실행하고 있다는 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 윈도우 7로 갔었을 때 보니까, 조각 모음 실행하는 게안 보여요. 몇 퍼센트 실행됐어요? 라는 것만 보여주지, 실제로 실행되는 모습이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책에 제외된 문제라고 써 있는 거죠. 키보드. 자, 마우스 포인터는 어디 있어요? 오른쪽 숫자판에 보면은 뉴메리 키가 오른쪽에 따로 있잖아요. 이거를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을 가지고 마우스처럼 쓸 수가 있어요. 지체장애인들은 이거를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4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8을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7을 누르면 대각선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우스 기능이에요. 키보드 기능이 아니라. 특히 제어판에 있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접근성 센터에 가서 하는 거예요. 키보드가 아니라 마우스로. 클래식복이라는 말은 사라졌고요.
범주복이냐, 아이콘복이냐, 이런 거로 돼 있어요. 이건 옛날 메뉴라서 그런 거고요. 프린터 가서 프린터 추가하면 되죠? 근데, 과거에는 프린터 및 팩스라고 돼 있고, 지금은 뭐예요? 하드웨어 및 소리로 가 있어요. 하드웨어 및 소리로 가서 프린터 추가하면 돼요. 네. 이건 옛날 메뉴라서 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오? 마이너스 6이라고 써있네? 만약에 위로 올라가요. 첨자 문자인데 좀 잘못됐네. 그랬죠? 밀리세컨드는, 이거는 마이크로 세컨드인데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세컨드고, 나노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10억분의 1초. 피코가 10억분의 1조분의 1. 이거는 펨토. F는 펨토라 그래요. P는 피코라고 부르고, F는 펨토라고 하고, 펨토는 1000조분의 1초. NS, N은 나노. MS, M은 밀리. 자, 버스. 컴퓨터 안에 메인보드를 보면은, 컴퓨터 안에 회로판 보셨어요, 혹시요? 컴퓨터 안에 회로가 들어있는데, 회로판에 보면은,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요즘 새로 나오는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인데, 여기 가운데 뭐 요렇게 CPU가 들어간 자리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메모리를 연결하는 장치고요. 가로로 요렇게 뭐가 보이는데 요거는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는 곳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이걸 확장 포트라고 해요. 확장 포트. 그럼 컴퓨터 안에 보면 회로들이 많아요. 굉장히 회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판 위에다가 금속이 연결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선들이 연결돼 있고 이런 이제 회로들이 연결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스라고 그래요. 버스. 버스가 뭐냐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나 뭐가 연결되는 통로예요. 실어 나르는 통로라고. 그런데 버스에는 뭐가 있냐면 명령이 전달되는 제어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움직이거나 데이터를 움직이게끔 하는 버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행해서 여러분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데이터 버스예요. 데이터 버스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프로그램 버스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아리한글을 실행하게 되면 아리한글이 데이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중간중간 이런 선들이 다 보이는데 이런 게다 버스다. 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선별된 중간 단말 장치로 즉 요거예요. 여기가 지금 서울에 있는 본점이고, 이건 강원도 지점이고, 각각의 지사로 연결되게끔, 여기는 부산 지점이고, 부산에서 주변에 있는 대로 지사가 연결되게끔 하는 거. 가장 좋은 형태죠? 1번은 뭐예요? 링형. 2번은 뭐다? 메쉬, 그물형. 3번은 뭐? 버스형. 4번은 뭐? 성형.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답은 최근에 요것도 한번 나왔었죠? 그림으로 안 나오고 말로만 한 거죠. 아, 진법 나왔네요. 진법. 이거 참 애매하네. 자, 볼게요. 진법이 나왔어요. 진법. 진법은 10진법, 뭐 2진법, 8진법, 16진법. 이거를 쓰는데, 10진법을, 10진수죠. 10진수를. 우리가 이제 16진수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0, 1, 2, 3.
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있는데, 얘는 뭐로 바뀐다? 0. 얘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4. 5. 6. 7. 8. 9. 얘는 A. 얘는 B. 얘는 C. 얘는 D. 얘는 E. 얘는 F. 그다음에 얘는 1, 0. 이렇게 들어가요. 십진수는 0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 10개를 쓰는 거예요. 9가 가장 큰 숫자예요. 9가 넘어가면 다음엔 자릿수를 하나 올려서 1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16진수는 0에서부터 16개를 써야 돼요. 16개. 그러니까 숫자는 900개 없는데 A, B, C, D, E, F 6개를 써가지고 16개를 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로 들어간다? 10에서 자리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3이라는 10진수는 16진수로 D. 그러니까 9 다음에 A, B, C, D 쓰시면 돼요. 진법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10진수로 457을 16진수로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정도. 아주 간단한 정도. 요 정도만 물어보니까 A, B, C, D, E, F, G가 뭔지만 알면 돼. FG가 아니라 A, B, C, D, F까지만. 그게 좀 특이한 거죠. 클립보드. 클립보드는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복사하잖아요. 블록을 설정해서 복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9,000억 개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키면 어떻게 된다? 치워져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답은 세 번째로 하는 거죠. 예방 방법.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안전한 게 아니죠. 누가 올려놓은지 모르잖아요.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해야 된다. 네. 19번 모니터에 관한 설명.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모니터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댑터 관계 있어요. 비디오 어댑터가 뭐냐면 그래픽 카드라 그래요.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돼요. 모니터도 좋아야 되고요.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돼요. 예. 모니터를 5개씩, 6개씩 사용하려면 그래픽 카드에서 꽂아서 쓰는 거예요. 예. 2번이 틀린 말이고요. 20번. 전시장이나 쇼핑센터에 가면 저기도 박물관에도 있는데 안내편 같은 거 그래서 띡띡띡 누르면 설명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키오스크라 그래요. 키오스크. 프리젠터 뭔지 아세요? 강의할 때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버튼 누르면 다음 화면 나오고 이전 화면 나오고 하는 거. UPS는 뭐예요?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여러분,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하던 일을 망치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산실에는 정전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작업하다가 망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UPS가 다 있어요. 정전이 딱 되는 순간, 형광등은 꺼질지라도, 컴퓨터는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알람을 울리죠. 삑삑삑삑 경고를 보여줘요. 아, 정전됐구나. 그러면 배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래서 UPS에 의해서 이제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던 일을 빨리 멈추든지 해야 되죠. 아니면 발전기를 가동시키든지. UPS. 캔들이 뭐죠? 캔들은 잘 모르겠는데. 자. 하이퍼링크 나왔어요. 하이퍼링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에다 지정할 수 있고 동에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추에는 하이퍼링크 지정하지 못해요. 하이퍼링크는 어디다 지정한다? 도형하고 셀에만 지정해요. 예, 단추에는 매크로가 지정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지금 요렇게 범위를 따로따로 정해줬어요. 두 개의 범위를 정해줬는데, 함수 안에다 쓸 때는 답이 나와요. 근데
직접 연산을 시키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3번의 답이 13과 24를 더하라는 말이 아니라 범위 1이라는 거하고 범위 2를 더하라 그러면은요, 범위 1의 첫 번째 값 1하고 범위 2의 첫 번째 값 2하고 요두 개만 더해요. 답이 3이 나옵니다. 그런데 카운터라든지 에버리지라든지 함수원에서 적용을 해주면 이두 개를 각각 다 인식을 해요. 함수원에서는. 직접 계산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달러 표시를 니은으로 해야 돼, 니은. 잘못했어. 달러 FO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고 니은 FO라고 썼어요. 그러면 니은 FO는 셀 주소도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FO, 뭐, FFO, 이런 셀 주소는 있지만, 니은, 우리말로 된셀 주소는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인식한다? 이름으로 인식해, 이름. 근데 2의 8번째 셀에 있는 거를 니은 FO라는 이름으로 나눠라 그랬는데, 그런 니은 FO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이름 모른다라고 에러가 나죠. 24번. 판매 가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목표값 찾기인데, 자, 이때 수식에는 뭐가 들어가야 했죠? 당연히 판매 가격이 들어가야죠? 이 판매 가격에 수식이 들어있으니까, 18만원을 15만원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올해도 기억이 안 나죠, 이제는. 목표값 찾기. 예. 매크로는 뭐다? 마우스 동작도 그대로 기록이 되고요. 는, 썸, 키보드로 썼던 동작도 그대로 기록이 되고요. 다 기록이 돼요. 텍스트 나누기. 자, 글자와 글자 사이에 구분 기호가 있는 경우에만 실행할 뭐야? 아, 구분 기호가 두 가지 이상 있다고? 그럼 두 가지 다 가지고 실행하면 되지. 그렇잖아. 우리는 구분자를 쉼표나 탭이나 공백으로 하나씩만 지정했지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로 지정하면 되죠. 다할수 있죠. 그다음 문제. 에 RTM이 뭐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게 뭐예요? 매크로 기록되는 이건데. RTM? RTM은 메뉴가 보이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크로 대화 상자는 RTF8번이에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는 없습니다. 바로가기 키가. 바로가기 명령이 없어요.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시나리오 이름은 뭐뭐 있죠? 보통이란 시나리오 하나하고 우수란 시나리오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값이라는 건 시나리오 이름이 아니죠? 현재 값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1번이 틀린 거죠. 제가 시나리오 할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을 겁니다. 그 다음. 변경 전 차트를 변경 후로 바꿨을 때, 자, 제목, 레이블, 갑축, 가로축, 교차축 값? 이게 뭐야? 교차축 값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만이야, 만이야? 10만이 아니죠?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에? 10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10만 밑으로 내려간 애들은 자, 이거는 뭐냐면, 축값을 10만원으로 말하면요, 얘들 10만이 여기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10만보다는 아래 애들은, 아래 쪽, 작은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요.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설명서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만을 기준으로 봤더니, 지금 다 만원 넘었잖아요, 왼쪽에 있는 애들 다. 만을 기본 값으로 둔 거야. 만보다 작은 애들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10만을 교차값으로 두면은, 10만보다 작은 27,000, 34,000, 71,000은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밑으로, 밑방향으로 가리켜요.
10만보다 높은 애들은 위에 나타나는 거고. 답이 163페이지에 해설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카운트 A는 뭐다? 공백이 아니면 개수 세는 거죠?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만 세는 거죠?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 세는 거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는 거죠? 공백만 세는 거죠? 자, 나머지 10문제가 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20을 10으로 나눴어요? 10 됐죠? 10 됐잖아요. 이게 글자처럼 보이지만, 따옴표에 들어가면 글자처럼 보이지만, 숫자잖아요. 20에서 10 빼니까 10이고, 이거는 뭐예요? 12월 20에서 12월 10을 뺀 거예요. 12월 20일에서 12월 10일을 뺐어요. 그럼 열흘 차이 나잖아요. 10 차이 나죠. 얘는 뭐예요? 20분의 12, 10분의 6, 10분의 6, 0.6 빼기 10분의 12, 1.2, 마이너스 0.6 나올 테지 뭐. 나누기니까 그렇잖아요. 나눌 셈 먼저 하고 뺄셈 나중에 하잖아요. 요거.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좀 댁에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기책만 가지고 쭉할 거예요.